어디가 고민이셔가지고 성형 자체신 거예요? 안면 윤곽이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스트레스 이렇게 많이 받았어가지고 술 잘 받으시고 네, 끝내고 갈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게 얼마 만이죠? 저 거의 두 달 만인 것 같아. 아,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?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. 아, 그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오랫동안 네. 고민 많았다고 그랬잖아요. 네네. 지금은 어때요? 지금은 진짜 뭔가 눈도 커지고 제일 스트레스였던 사각턱도 많이 없어져서 거울 볼 때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. 그 주변 분들은 뭐라세요?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많이 이야기들 해요. 딱히 불편하거나 그런 점 없어요? 먹는 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편해졌습니다. 만약에 본인처럼 외모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거나 고민인 사람들에게 성형을 추천할 것 같아요? 좀 고통이 있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됐을 때 만족감 때문에 추천할 것 같습니다. 2번이요? 반대쪽 3번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눈이랑 안면 윤곽한 지 두 달 차 되는 날인데요. 눈동자의 90%가 보일 정도로 커졌습니다. 그리고 안면 윤곽의 턱선 라인도 저번엔 사각턱 때문에 많이 고민이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을 정도로 되게 갸름해져서 현재 되게 만족 중입니다. 붓기는 세 달 넘어가면서도 계속 빠진다고 해서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